최악의 상황에도 죽지 않고 버티는 물고기. 오늘은 얼룩말 무늬를 가진 제브라 다니오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브라 다니오는 무려 1822년에 발견된 물고기로 전 세계 모든 수족관에서 구피와 더불어 기본 물고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레오파드 다니오와 구분 없이 같이 판매했었지만 수족관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제브라 다니오와 레오파드 다니오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일명 산소도레어 판매되는 물고기는 주로 제브라 다니오 아니면 백운산이었는데 그 돌이 산소를 내뿜어줘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 물고기들이 그 환경에도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산소를 서서히 뽑아내는 돌은 없습니다. 학명은 브라치다니오 레리오인데 학명의 뜻을 살펴보면 브라치다니오의 뜻은 짧은 피렘이라는 의미고 레리오는 주서식지 지역명입니다. 즉, 학명을 직역해보면 레리오 출신의 작은 피레미입니다. 주서식지는 인도 갠지스강의 지류이지만 인도를 포함해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부탄에 이르기까지 퍼져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매년 여름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해 강이 범람하면서 지역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쓸려 내려간 지역에서 잘 적응해 사는 것을 보면 제브라 다니오의 적응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이 빠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웅덩이 논, 밭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심지어는 논과 밭의 물이 거의 다 말라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물고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산소돌 어항에서 왜 버틸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국내 유통되는 제브라 다니오는 야생 개체는 하나도 없으며 국내 양어장 생산 및 해외 인공 번식 개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번식이 워낙 잘 되고 그 양도 많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야생 개체를 굳이 채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잉어과 물고기답게 한 쌍의 수염이 있으며 머리에 비해 입이 크게 벌어져 생각보다 많은 양의 큰 먹이를 집어 삼키는 대식가입니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 소형 열대어들이 제브라 다니오와의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수조의 최상층에 머무는데 특히 주 유형 영역이 겹치는 구피와의 상생은 극악입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구석구석 돌아댕기기 때문에 갓 태어난 구피치어는 그대로 잡아먹고 적응을 해서 돌아다니는 구피치어도 사냥 대상입니다. 성어급의 구피들은 입 크기와 신체 구조상 먹이 경쟁에서 제브라 다니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합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최대 4cm 내외로 자라나 활동성이 너무 강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소형 어항에는 맞지 않습니다. 중 대형 어항에서도 수조 최상층에서 정말 정신나간 야생마처럼 하루종일 쉼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심심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사육해도 되겠습니다. 일자 어항 기준 5마리 내외, 이자 소폭 어항 기준 10마리 내외 사육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놀라서라기보다 사육자가 밥 주는 줄 알고 좋아서 팔딱거리다가 어항 밖으로 나오는 경우와 동종끼리 장난치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니오 부류의 생김새와 색감은 좋은데 존재감이 있고 점잖은 종을 원하신다면 자이언트 다니오를 추천합니다. 수호는 딱히 상관없으며 현재 인공 번식되어 유통되는 제브라 다니오는 0도 이상 24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잘 살아가니 온도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장소에서는 히터 없이 사육해도 되겠습니다. 고수온에서 특히 약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수온 때문에라도 일반 열대어와는 맞지 않고 합사어로는 그나마 비슷한 온도대를 가지는 백운산이 좋겠습니다. pH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사육하세요. 먹이도 가리지 않고 부서서 못 먹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심지어 파리나 모기든 집에서 잡은 벌레를 넣어줘도 먹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간 이어진 근친교배와 대량 생산으로 기형 개체들도 많이 나오고 기생충에 의한 일명 네온 테트라병에도 상당히 취약해 일단 발병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네온 테트라병의 증상으로는 더 정신없는 움직임, 호흡곤란, 흰 반점 등이 있는데 기생충이 포자 단계에서 입을 통해 물고기 내부로 침입하고 내장벽을 뚫고 들어가 근육에 정착합니다. 근육 조직의 급속한 퇴화와 더불어 흰색 반점을 만드는 낭종을 생성합니다. 사실상 증상이 나타난 개체의 치료는 불가능하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증상이 있는 개체를 빼내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해파리 혹은 산호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유전자 변형으로 제브라 다니오
일명 글로피시 계량종이 유명하고 미국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현재 입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라이트 아래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국내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제브라다니오 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